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, 스파키 민입니다. 요즘 뭐 이렇게 이 사람 상대하는 것에 있어서 대한 이야기 아니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나름 저의 주관적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보는데, 제가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잖아요. 웨이트 트레이닝을 코칭하고 또 이제 입회 받으면서 그런 거를 이제 10년 정도 해오면서 느낀 굉장히 많습니다. 정말 책 10권으로도 채워줄 수 없을 정도로 사례가 많은데, 하나씩 그 풀겠습니다. 발성, 노래 이외에도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좀 진행을 해보는데, 참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참 별의별 인간들이 많습니다. 정말 나이 불문하고, 근데 특히 나이로 따지면 좀 45세 이상 좀 이제 성 호르몬 이제 분비가 줄어들고 뭔가 노화가 진행되어 신체적으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불편함이 생기고 어떤 뇌 신경에 흐르고 있는 전기적 신호가 조금 더 이제 불편한 좀 조금 이제 꼬장꼬장해지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심해요. 젊은 사람들보다. 젊은 사람도 없고 진상 부린 사람 많고. 안녕하세요. 자, 지금 제가 또 한가 좀 뭘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말을 넣을 순 없어요. 여기 회원님들 계시니까 아마 이거 보면 여러분들 기겁할 거예요. 여러분들 보셨습니까? 잘 보세요. 라카에다가 이지랄 떨고 있습니다. 자, 사무실로 갈게요. 자, 보셨나요? 보고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?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. 어떤 게 문제인지. 상당히 비이성적이죠. 저희 센터 치부를 들여놓는 걸 수도 있는데, 그게 목욕 타월이거든요. 자기 락커에다 걸어놓는데 그게 자기 락커에 거는 게 아니에요. 위에 아래에다 피해를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그 샤워 타월을 좀 꽉 짜서, 아니면 비닐봉지에 넣어서 집에 가서 그걸 쭉 깨끗하게 빨아서 어디다 널어놓는다든지, 아니면 그 목욕 타월만 갖고 다니거나, 아니면 그거를 조금 꽉 좀 그걸 잘 짜서 비닐봉지 같은데 봉해 놓고 자기 그 삼 그 락커 안에다 넣어야지. 와, 거의 절반 이상이 저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몰라, 본인이 그게 이제 비생적인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안 할 거야. 안 하니까 저렇게 올려놓겠지. 더 재밌는 거는 저렇게 해놓은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얘기 나올 법한데 얘기가 안 나와요. 왜 저 샤워타월을 저렇게 놓냐. 여기 제가 여기 4년째, 거의 4년, 오는 8월이 되면 4년째인데 거의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. 왜냐, 본인도 그 짓을 하니까. 락커에다가 걸어놓는 짓을 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. 걸어놓는데도 그 얘기를 하면 사이코패스죠. 최소한 양심 있는 분들이에요, 여기 있는 분. 있는 분들은. 여기 운동 다니는 분들.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. 저거 아니잖아요. 저는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. 말로만 하니까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. 그리고 이 사례 말고, 탈의실 안에 이제 그 드라이기로 은밀한 부위를 말리는 분들. 아니면 양말 말리는 분들, 옷을 말리는 분들,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거짓말 같죠? 많이 없을 것 같죠? 그냥 팩트 얘기할까요? 20대, 30대, 40대, 50대 상관할 거 없이 열이면 9 이상은 다 그지랄 합니다. 머리를 말리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머리를 말려야지, 은밀한 부위를 말린다는 건 위생상으로도 문제 있고, 아무리 씻고 나온다고 하더라도. 그리고 은밀한 부위의 부분은 여러분들 수건으로 하면 빨리 말려요. 생각을 해보세요, 여러분들. 그 굳이 드라이기를 써야 하나. 와, 그거 진짜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막 지랄거리고, 또 어떤 분은 어떤 말까지 했냐면,
항문 쪽을 그게 드래기를 말리는데 이게 좌역이 좋대요. 근데 그 좌역이 좋다는 말을 어떤 분이 하신지 알아요? 한의사. 경력 20년 이상 된 한의사가. 이제 가관이에요. 이쯤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겁하실 것 같아. 너 당신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? 거짓말 하면 저 벼락 맞고요. 지금 이거 엄청 순화해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. 엄청 많습니다. 한두 가지씩 썰을 풀어드릴게요. 진짜 이 비매너 행위하는 이런 회원들의 어떤 마인드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가감없이 까발리겠습니다. 뭐 물론 그분의 뭐 얼굴하고 이제 이름 이런 건 언급할 순 없죠. 그건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. 근데 그 이외의 것은 다 까발리겠습니다.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득 넣어서 여러분 보고 혹시나 그러지 않겠지만 이 말한 제가 말한 거 보여드린 내용에 해당되는 그 행위를 하신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아니 생각 말고 하지 마요 그냥. 여러분들 진짜 아닙니다. 하여튼 감사합니다. 스파키 민이었습니다. 구독 부탁드릴게요.